안녕하세요, 제이크입니다. 오늘은 10월 10일 제이크의 노트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며칠간 정말 바쁜 스케줄을 했는데요. 저희가 이제 저희 데뷔 앨범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촬영들, 예를 들어 자켓 촬영과 이제 뭐 시즌 그리팅, 뭐 진짜 여러 가지 촬영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거의 다 일주일 안에 다 촬영을 했고요. 그래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쁜 스케줄이 있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, 너무 솔직히 바쁘긴 바빴지만 이렇게 힘든 느낌은 많이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솔직히 할 때마다 너무 설레기도 했고, 이게 정말 저희 데뷔 앨범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되게 굉장히 그냥 기대해도 되고 설렜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일곱 명 다 너무 열심히 촬영을 했고,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,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 다 잘 찍은 것 같아서 좀 저는 빨리, 솔직히 너무 빨리 팬분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. 저희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트레일러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, 이제 사진 촬영 저희가 정말 많이 해봤고 연습생 때부터 연습 겸 되게 촬영을 많이 해왔는데, 그래서인지 조금 많이 좀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, 이제 영상 촬영은 조금 뭔가 처음 해봐서 사실 그 사진 촬영할 때 습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제가 사진 촬영할 때 굉장히 뭔가 다양한 포즈를 하려고 하고, 이게 매번 카메라를 이제 누르실 때 진짜 빨리빨리 막 포즈를 이제 표정과 표정을 다양하게 바꾸는데, 그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영상 촬영할 때도 나와서 어제 뭔가 할 때 살짝 너무 빨리 뭔가 움직인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그런 부분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, 저희가 이제 남은 촬영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남았는데, 어떻게 보면은 다 정말 중요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팬분들한테 처음으로 저희 곡에 대해서, 저희 안무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전까지 정말 관리, 이게 뭐 체중 관리, 몸무게 관리도 잘하고, 표정 연습이나 영상 찍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엔 약간 정말 바쁘게 모든 스케줄이 돌아가고 하루하루 너무 뭔가 알차게 지냈는데, 뭔가 시간 날 때마다 최대한 이제 남은 스케줄 어떻게 더 하면 잘할지를 약간 고민해야 돼. 갖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. 네. 요즘에는 정말 매일 하루하루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, 어떻게 보면 데뷔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뭔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, 그럴마다 솔직히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너무 설레기도 하고, 솔직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많고, 저희가 이제 이전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때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, 뭔가 이제 방송 끝나부터 지금까지 데뷔 전까지 뭔가 많은 걸 준비하고, 저는 데뷔 딱 했고 그 영상들이나 저희 무대를 처음 봤을 때 이제 팬분들께서 꼭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방송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모습, 뭔가 그 전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다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어제 드디어
저희 팬분들 팬덤 이름이 나왔는데요.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시간으로 정말 저희 팬덤을 고르게 됐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정말 뜻도 너무 좋고, 일단 뜻에 대해서 조금 말하면은 너무 뭔가 제가 만약에 이제 저희 팬덤이 뭔가 이런 뜻이 있었으면 좋겠다, 약간 이런 생각을 전에 했었는데, 그게 딱 뭔가 그런 뜻이 있어서 너무 일단 만족스럽고요. 뭔가 엔진이라고 했을 때 되게 좀 뭔가 되게 쉽게 부를 수 있고,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, 그래서 더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이제 정말 남은 스케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, 남은 스케줄 정말 열심히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모습, 데뷔하고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. 오늘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